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디스 걸즈의 도레미파솔라시아 시안입니다. 반가워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단체 채널, 저희 개인 채널이 등록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프레디스 개인 채널이 시행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개인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지난 단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부터 저희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누구? 네, 시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았는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질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 몇월 며칠인 줄 아세요, 여러분? 11월 11일입니다. 바로 농업인들의 날인데, 한자로 숫자 10이랑 1을 합쳐가지고 흑토가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도 농업인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가래떡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떡꼬치도 있고, 가래떡구이도 있는데, 가래떡구이 시장에서 사가지고 구워서 먹고, 조청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진짜 가래떡구이의 환상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래떡으로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아, 부끄럽다. 제가 개인 방송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타, 너무 너무 떡쟁이. 떡국이요? 떡국 드셨어요? 떡국, 가래떡으로 만든 음식 중에서 떡국도 있구나. 또 뭐가 있죠? 떡으로 음식을 할수 있는 게뭐 많겠죠? 생각보다 전 세계에는 떡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네.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치원 때 선생님한테 배우는 느낌이다.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는 거 지금 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래요? 하트 눌러주세요. 네, 한번 이렇게 보고.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고야. 자꾸 떨어지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질문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데뷔 전 싱글 앨범 위를 냈죠. 제가 뮤직비디오 이번에 위를 촬영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어요. 그 전에 염색을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던 터라 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염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랑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 생각보다 염색이 되게 잘 돼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 촬영 날 당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딱 날씨 풀리고 나서 아니 따뜻해지고 이제 가디건 입고 다니면 딱 좋을 계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너무 좋아서 그날 스태프분들도 너무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처음 뮤비도 그렇고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뭘 뽑아보지? 종이도 되게 형형 색깔로 예뻐요.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두고두고. 시연이가 최근에 즐겨 듣는 노래가 궁금해요. 저는 하나에 빠지면 뭔가 그거에 되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노래를 들을 때도 그런데 네,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노래를 들어봐야지 좋은 곡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굳이 한 곡을 뽑자면 제가 태연 선배님 팬인데 이번에 태연 선배님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1111이라는 곡인데 노래가 정말 좋아서 요즘은 듣고 있습니다. 태연 언니 신곡, 태연 선배님 신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한번 조금 불러 드릴까요?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넌내 모든 걸 가지고 떠나도. 여기까지. 부끄러우니까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핑크색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정말. 초능력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제가 SF나 판타지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고 이런 게 많은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초능력이 있다면 순간이동을 제일 갖고 싶어요. 염력도 그렇고 순간이동이 생기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냐,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보고 싶은 것들이랑 먹고 싶은 걸 같이 한다는 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제가 본 집이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에 있어서 그런지 순간이동이 있으면 가족들이랑 조금 빨리 볼수 있고 좀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연습생 생활이 길잖아요. 멤버들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요? 제가 왜 우리 멤버 언니들 다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언니가 결경이 언니를 처음으로 연습생 때 만났는데 그땐 결경이 언니가 처음으로 한국을 들어왔을 때여서 의사소통이 잘안 됐거든요. 제가 그때 중국어를 배웠으면 좀 의사소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중국어를 잘 몰라서 그땐 언니가 한국말이 잘 못하니까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초등학교 때라서 아는 영어도 막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원을 해가지고 아는 단어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경원 언니는
경원 언니가 막 키도 크고 되게 약간 스타일리시해요, 경원 언니가. 근데 연습생 언니가 처음 들어왔는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막 멋쟁이 같은 언니가 와서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하는데 처음에 조금 되게 도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얘기해보니까 우리 언니 굉장히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답니다. 다들 첫인상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들이 첫인상은 다 좋았어요. 너무 인사성도 되게 밝고 인사도 되게 일단 웃고 있으니까 너무 항상 첫인상이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언니들 첫인상이 되게 좋았나 봐요. 아직도 너무 기분 좋은 날들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봤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핑크색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자,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는다? 설탕 찍어 먹는다? 이게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자를 밥공기에다 담아가지고 흑설탕을 뿌려요. 그다음 숟가락을 들고 이게 좀 눌러서 굽고 그렇게 부서줘요. 부서준 다음에 우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적실 정도로만 부어서 비비면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전기장판에서 이불 딱 뒤집어 쓰고 그렇게 먹는 조합이란 정말 여러분들 겨울에 느끼실 수 있는 행복들 중한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좀 달달한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자, 시은영 가사를 들어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사를 쓸때 어디서 영감을 받아요? 한 폭의 그림. 과찬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쓸때 평소에 접근했던 거,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가사를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막내 동생이 있어서 동화책이랑 그림책 같은 걸 많이 읽어줬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곡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동생한테 만화책이란다.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잠이 안올때뭐 해요? 여러분들은 잠이 안올때뭐 하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이 안올때뭐 하세요? 이게 조금 느려서 로딩 시간이 느려가지고 여러분들 잠이 안올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이제 안 올라오네요. 제 생각이요? 저도 여러분 생각하죠. 잔잔한 노래. 저희 사진 보고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잠이 되게 잘 온대요.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봤던 건데, 여러분들 우유에 감자 한번 말아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우유.
밤새는 건안 좋아요. 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졸릴 때 물도 먹고 음악도 듣고 책을 피면 졸음이 오는 그런 마법이 있죠. 잠이 안올때밥 먹으면 잠이 오나요? 알죠. 느낌 알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잠이 안올때 이런 것들을 하시는구나. 저는 잠이 안올때 제가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스타일룩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요즘에 어떤 게 트렌디한지도 찾아보려고 하고 잡지 같은 곳에 패션이 많으니까 알수 있는 경로가 많으니까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거 없이 잠이 안 오면 음악도 듣고 뭐안 했던 뭐 정리도 좀 해보고 뭐옷 정리도 하고 이불도 한번 다시 한번 털고 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 이제 춥잖아요. 겨울이라서 춥다가 한순간에 노곤해지면 잠이 안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이러한 일들을 잠이 안올때 합니다. 저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댓글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답이 3개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질문해주는데 너무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어요. 시아나 님, 매운 음식 잘 먹나요? 자, 우리 팬분들 센스도 넘치시지. 매운 음식이라고 하셔가지고 빨간색에다가 좀 매운 음식. 저는 저희 멤버들 중에서 민경 언니랑 경원 언니가 매운 음식을 진짜 잘 먹어요. 잘 먹는 편인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잘못 먹어가지고 민경 언니랑 경원 언니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도전하고 호되게 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항상 그렇게 도전하고 있죠.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잘못 먹는 편입니다.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언이는 어떤 스타일 옷 입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게 패션을 막 가리면 안 되는 거지만 선호하는 스타일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논코어룩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좀 베이직하거나 클래식하거나 심플하고 뭔가 하나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에는 한 곳에 포인트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자, 패션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어떤 걸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옷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옷은 저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께서 지나다니시잖아요. 가다가 뭔가 좋아하는 코디? 이런 게 있으면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입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막 사고 싶은 것도 막 담아놓고 나중에 저한테 뭔가 제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사게 되고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른아른 거리고. 자, 여러분들 한개 남았는데 한개 바로 답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진지한 시연이
너 지금 아 진지한가요? 아 긴장을 했나? 심플하게 입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근데 제 주위에는 화려한 옷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한 개만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패션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도 외국 분들께서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저희 단체 방송 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동생도 보러 갔다 오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곡도 쓰려고 하고 이러고 지냈는데 물론 그 중에 제 내구 뇌 구조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제일 큰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압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늦어서 조금 늦구나. 뭐 하고 지냈어요? 아 음식도 만들어 먹냐고요? 아 제가 음식을 먹는 건 좋아하지만 잘 만들진 못해가지고 좀사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생일날 뭐 하고 싶냐고요? 생일날이요? 아, 또 생일하니까 또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죠. 미역국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빠한테도 전화드리고. 생일은 뭐 하죠? 이렇게 막상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이 틈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생일날 뭐 하면 좋을까요? 생일날 연습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빨리 볼수 있도록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근데 생일 좋죠. 그냥 저 케이크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일날 저도 하트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두구두구 앞으로 시현이의 목표가 궁금해요. 저는 가장 인생에서 제일 큰 목표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꾸준하게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항상 생각해왔던 건데 행복하게만 살자라고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해서 제 인생의 큰 목표는 행복하게만 살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좀 작게 보자면 데뷔를 하고 나면 데뷔한 연도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죠. 신인상이 있는데 신인상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거는 데뷔하고 나서 딱그 연도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정말 받아보고 싶고 신인상도 받아보고 싶고 큰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해보고 싶은 게제 가장 가까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숙소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줘. 숙소 생활 중에요? 숙소, 저희가 돌아가면서 빨래를 하는데, 에피소드 같은 건 아니고, 빨래할 때손 시려우시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쌀쌀하죠? 죄송해요. 긴장해서. 아, 이제 다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열 가지 질문들을 다 받아서 질문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신 것 같나요? 좀 물론 저를 알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어서 아쉽지만 저도 아쉽네요. 혹시 Q&A 시간을 실시간으로 가져도 되나요? 다섯 개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한 궁금하신 걸 지금 나왔던 질문들과는 다르게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려서 그런지 여러분들 시안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정말 생일날 슈퍼문이 뜬대요. 아 진짜요? 이거 읽고 나서 알았어. 11월 14일날 슈퍼문이 여러분들 슈퍼문에다가 기도하면 들어줄지도 몰라요. 근데 간절하면 항상 다 이뤄주신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볼 빨개졌다고요? 이게 볼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숙소에서 요리 누가 해요? 멸시고기 닮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맞아. 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애완동물 같은 걸 키워본 적은 없는데, 물고기 키워봤어요. 물고기밖에 못 키워봐가지고. 강아지랑 고양이랑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키우면 숙소에 혼자 둘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못 키우고 있어요. 질문? 네. 질문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답해드릴 텐데.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 룸메이트는? 누울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하셔서 물어봤는데 제가 들으면 물어보면 좀 실례겠죠? 저는 민경 언니랑 경원 언니랑 카일라랑 네 명이서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딱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 민경 언니 자요? 이러고 물어보고 언니 잘 거야 잘 자요 자고 경원 언니 2층에 있어가지고 경원 언니 뭐해요? 자요? 그러면 경원 언니가 어? 앉아! 그러면 정말요? 그러면 막 카톡도 하고 일라가 제 침대미거든요. 일라한테 일라 뭐해? 춘자야 뭐해? 그러면 언니 나 앉아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또 2층에 올라가서 얘기할 때도 있고 내려가서 얘기할 때도 있고 거실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방에 가보면 은호 언니랑 예원이 언니가 은호 언니랑 예원 언니랑 예빈 언니랑 성현 언니는 지금 학교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고 성현 언니랑 결경 언니, 나영 언니까지 원래 같은 방에 있어요. 막 들어가면 은호 언니랑 예원이 언니랑 이렇게 또 추우니까 이불은 꼭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옆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고개만 딱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문을 딱 열어주라고 어머 이렇게 딱 봐가지고 놀래라 누구니? 이러면 나예요 이러면 왔어 이렇게 또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저희 숙소 생활은 그래요. 부끄럽네요. 로망? 제일 사랑한다고요? 저도 제일 사랑해요. 저도 하트 좀 누르. 저희 플레디스 걸즈 개인 채널이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은우 언니 첫인상이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멤버별로 첫인상을 다 얘기해드릴까요? 은우 언니 첫인상. 은우 언니가 처음에 되게
문언니가 하얗고 볼도 막 하얗고 진짜 약간 되게 귀엽게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는데 되게 예쁜 언니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언니가 처음에 약간 낯가리고 조금 조신하게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수줍어하더니 이렇게 손 이렇게 작은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민경 언니 처음 봤을 때 민경 언니가 키가 진짜 커요. 민경 언니가 막 도시적으로 생기고 이렇게 막 있는데 막 그래서 되게 근데 그때 역삼동에 제가 서울에 살 때여가지고 민경 언니랑 항상 연습실 끝나고 같이 가서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예빈 언니랑은 예빈 언니가 머리도 길고 되게 귀엽게 생긴 언니가 와가지고 안녕 이러는데 진짜 예빈 언니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예빈 언니 와가지고 처음으로 평가했거든요. 평가회는 처음 봤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도 기억나고 아직도 곡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영 언니는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던 게 제가 연습실을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되게 키 크고 예쁘게 생긴 언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 되게 연예인 같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에 연습실 들어왔는데 새로운 연습생이 제가 아까 전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연습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연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일라는 너무 아기 때 봐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혼혈 친구가 와서 Hello, my name is Carla. LA 막 이러는데 되게 사랑스럽고 일라가 헬로키티 이렇게 티셔츠 처음 입고 왔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헬로키티 티셔츠 처음 입고 와가지고 Hello, my name is Carla 이러는데 너무 애기가 와가지고 아직 동생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제가 막내였다가 동생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잘 챙겨줘야지 했던 기억이 나고 성현 언니는 올 때부터 처음부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가지고 이 언니 뭐야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하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성현 언니한테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한국말만 하고 싶었는지 정말 성현 언니랑 다녔을 때 막 손잡고 결경 언니랑 이렇게 막 다녔어요. 또 누가 아니죠? 예원 언니, 민경 언니, 경훈 언니, 카일라, 은유 언니, 예빈 언니, 결경 언니, 예원 언니를 만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였는데 그때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던 날이었어요. 교복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연습실에 교복 자랑하려고 딱 좀 멋지게 교복 이렇게 입고 언니 왔어요 이랬는데. 새로 오신 연습생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복 처음으로 입은 날에 예원 언니 처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숙소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잘하는 멤버. 음식 잘하는 멤버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민경 언니랑 경원 언니, 일단 저희 큰 언니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라면도 끓여주고 조리법 같은 것도 되게 잘 알고 역시 언니들은 잘 알아요. 잘 아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긴장했나 봐요.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개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쉽지만 제 개인 브이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들은 자 이제 나머지 멤버분들한테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 멤버는 방송 종료 후에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 방송 처음으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디스 걸즈 박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